안 나왔네요. 야, 미안해. 마지막 거 규리가 쓴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 뻥안 치고 진짜 없었어. 언니 추억이니까 뻥안 치고 없었어. 몇 개는 꽂혀있을 줄 알았는데. 진짜 없었어. 하나도 없네요.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몇 개 좀 뺀 거야. 남아있었는데 이건 언니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서. 아니야, 없었어. 야, 너도 그 나이에 안 남았을 거야. 안 남았을 거야. 너도 아이스크림도 먹었을 거야. 근데 진짜. 진짜 우리 이걸로 너무 잘 먹었어. 진짜. 이게 우리 막 아, 왜 기억이 안 나? 생계형 아이돌 빼고 막 맞아. 너가 맞아. 주문에 참여를 맞아. 하지 않았을 맞아. 수도 있어.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 있거나. 그치. 어. 막 그래서 지영이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. 우리 막 처음에 막 이랬잖아. 우리는 생계형 아이돌 막 이런 맞아, 맞아, 이런 맞아, 얘기 맞아, 처음에 맞아, 있었잖아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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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it makes me crazy. My body aches and my mind says it. 주차장에서 막 팬미팅 하고 맞아 맞아 공사장 아니 우리 공사장 주차장이야. 우리 연습생활 자체도 생계형이었어. 맞아 재밌었다 지나고 나니까. 재밌다기보다 추억이야. 추억. 진짜 그 일주일에 한 번 김밥 천국에 김밥 천국 정식 먹는 날을 아니지, 얼마나 아니, 기다렸는지 아니, 철판 치즈 돈까스 먹는 사람이 승자였어. 맞아. 나 왜 그거 나 일요일에 한 번 소렌토 가면 이제 그날이 어. 토요일에 갔다 커피 효과 커피 효과 없었어. 맞아. 아 그날 생각난다. 아니 우리 베라 그 더블 시켰는데 콘으로 시켰다가 이게 떨어진 거야. 먹지도 않았는데 물었어. 우리 그때 그 500원 자체가 그때 우리한테는 커피빈 커피 너무 비쌌어. 아, 맞아. 와, 그래서 저 언니가 주신 게 진짜 소중했구나. 그럼. 야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막 집이 가난한 건 아니잖아. 그치. 이제 연습생 생활 자체. 너무 잘해주셨네. 그러니까 이거 오해할 수 있어. 확실해야지. 못 살아가는 아닌데 그러니까, 이 말을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막 집이 이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연습생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치? 또 했어야 하니까 그 우리도 그때는 수입이 없어서 어쨌든 그러니까. 용돈으로 이제 용돈 받은 걸로 맞아. 생활을 맞아, 하는 맞아, 맞아. 상황이어서 좀 그랬지. 맞아 용돈 받았어. 근데 그 시기는 약간 그런 거 같아. 그리고 그때는 맞아. 막 매니저 오빠들도 막 조금 막 무섭고 막 아니 그냥 2년 동안 계속 욕먹었어. 맨날 뭘 해도 욕먹어. 뭘 해도 혼나고 뭘 해도 뭐 일찍 나오세요 욕먹어.